중요한 역을 맡았습니다. 건법남녀 후반부에 등장해서 백범, 은솔과 공주 수사를 펼쳐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바 있는데요. 이번 시즌2에서도 한번 사건을 울며 절대 놓지 않는 끈질긴 근성과 날카로운 시각은 물론 특유의 능글거림으로 고지한 날의 매력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우선은. 아까 요청이 있어서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대기실에 배우 노민호 씨 이번 시즌2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응급의학과 외상외과 전문의 장철 역을 맡았습니다. 병원 최전방에서 생과 사를 넘나드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로 냉철하고 까칠하지만 보기와는 다르게 따뜻한 마음도 지닌 인물 장철을 노민호 씨가 앞으로 어떻게 표현할지 기대가 무척 큽니다. 네. 그럼 잠시 또 대기실에 대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동물학과 연구원 셀리 킴 역을 맡았습니다. 배려보단 실력으로 승부하고 거침없이 행동하는 성격 때문에 여자 백범이라고도 불리는 셀리. 강승현 씨가 그 역을 어떻게 그려갈지 이번 시즌2의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모델 출신답게 정말 포즈가 멋지시네요. 감사합니다. MBC 최초의 시즌제 드라마 건법남녀의 두 번째 시즌을 함께할 출연자분들이십니다. 미워할 수 없는 괴짜 천재법의학자 백범과 신창검사에서 한층 성장한 은솔검사 그리고 베테랑 검사 도지안 냉정하고 까칠한 응급학과 장철 그리고 셀리입니다. 네, 그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가운데 한번 바라봐 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세요. 뒤에 한번 다 같이. 좋습니다. 편안히 잘 드시네요. 감사드리고요. 그럼 배우분들과 드라마를 이끌고 있는 노도철 감독님 모시고 단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노도철 감독님 박수로 모실게요. 네, 노도철 감독님은 작년 건법남녀에 이어서 오늘 방송될 건법남녀 시즌2의 연출을 맡았습니다. 함께 시선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어요? 네. 감독님 무척 어색해 하시는데 편안하게 가운데만 봐주시고요. 네. 마지막 오른쪽 한번 바라봐 주세요. 네. 함께 뭐 또 포즈 할 거 없나요? 똑같이 V로. 아, 2니까. 네, 2.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분들과 감독님은요, 앞에 마련된 좌석에 잠깐만 앉아주시고요. 이어서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BC 최초 시즌제 드라마인 만큼 이 드라마에 거는 기대가 무척 큰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